캐나다에서 국내선 탈때 온라인 체크인 그리고 모바일 탑승권을 받아요. 모바일 앱 에어 캐나다를 설치합니다. 우선 체크인, 부킹 레퍼런스 넘버, 라스트 네임, 성을 입력하고 체크인 누르면 배기지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. I agree. Continue. 연락처를 입력합니다. 이메일 주소와 모바일 넘버를 입력해요. 탑승자가 두 명이에요. 그럴 때는 copy to all passengers. 건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. No to all 해도 되고요. 각각의 질문에 No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. 두 명의 탑승자가 있고요. Baggage under 23kg. Baggage는 체크인하지 않고 다 캐리온으로 가져갈 거예요. Boarding Pass Delivery. 저는 모바일로 받기를 원해요. 체크인. 보딩 패스가 나왔어요. View Pass. 두 명께 체크인된 게 확인되었고요. 오른쪽 위에 애플 월렛에 저장하고 싶어요. 애플 월렛을 누르면 그 안에 보딩 패스 두 장이 저장이 됩니다. 'Add all' 애플 월렛에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두 장이 저장이 되었어요. 그러면 탑승하실 때이 보딩 패스를 보여주면 됩니다.